네, 안녕하십니까. 강윤식입니다. 오랜만에 단독으로 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기준으로 터키 리라 환율이 굉장히 많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리라 값이 평가가 굉장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1유로에 지금 거의 한 13리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달러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셔야 될게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 더 인하를 했는데요. 리라 가치가 폭락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레포금리를 16%에서 15%로 1포인트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9월 달에 19%에서 18%를 내렸다가, 10월 달에는 18%에서 16% 내리고, 그리고 이번 달 11월 달에는 16에서 15%,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죠. 기준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면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환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점점 환율은 외화는 점점 비싸지고, 그러면은 원자재 수입 값은 더 비싸지고 해서 모든 자재들 비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은행 이자를 15%를 준다고 해서 좋다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15%면요, 여기 있는 서민들이 15% 받고 다그 살만할까요? 그럴까요? 그죠? 1억 넣고 15%씩 받으면서 살만할까요? 자, 물가가 작년에 2020년에 20, 예를 들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20% 올랐다고 제가 쳐볼게요. 20몇 프로인데. 물가가 20%가 올랐어요. 그리고 물가가 지금 20%가 올랐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은행 이자를 예를 들면 17% 18% 이렇게 받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좋아할 일인가요? 아니죠. 지금 터키에 오실 때 은행 이자가 높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단순히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고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터키 리라가 지금 오시면은 15% 금리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외화로 뭐 달러나 유로로 가지고 있으면은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뭐 1%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자를 기대하실 수 없을 정도의 아, 복잡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할게요. 아. 예를 들어 보자고요. 뭐 물건을, 자, 오늘 제가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어요. 컴퓨터를 하나 사려고 갔더니 1000리라. 자, 마트 갔어요. 마트에서 1000리라에 가전랜드에서 1000리라에 삽니다. 팝니다. 그랬고, 아, 1000리라? 1000리라 은행에 넣으면은 좀 있으면 내가, 1150리라 불릴 수 있는데, 아,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1150리라 불렸다가 나중에 1000리라를 사고 150리라 내가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은행 이자를 받았어요. 은행 이자를 받고 이제, 아, 올해 됐으니까 1월 달부터 이제 사야겠다고 딱 매장에 가서, 자, 1000리라 내고 150리라 내가 가지고 1000리라 내려고 했더니 가게 딱 갔더니 가게 가격표에 1300리라라고 써 있어요. 1300리라. 제가 150리라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물가가 이 금리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돈을 못 모으고요. 점점 팍팍해지고, 심지어는 이런 이자를 안 받으면서 사는 무슬림 뭐라고 하죠? 무슬림의 어떤 신념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자를 받는다고 절대 좋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민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 분들은 꼭이 부분을, 이 맹점이라는 걸 간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돈을 좀더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시면은 금을 가지고 계시든지 외화를 갖고 계시면서 필요한 만큼만 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집을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집을 사도 많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오르긴 하지만 외화 오르는 것까지 거의 비등비등 하든지 아니면 그것만 못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값은 사실
인플레이션 대비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고급집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비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환율이랑 금이 오르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세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아요. 외화랑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리라로 바꾸고 그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터키는 이번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이렇게 환율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예전에 그 버버리 사태, 2018년도 버버리 사태 때 그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 곡선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올라간 것도 정말 그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기록을 한 게 사실은 예견된 거예요. 저도 예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사이클이 2018년부터 계속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들어갔다, 평균을 내보면은 계속 곡선이 올라가는 곡선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한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리라를 갖고 있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민하면은 파라다이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경제적으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거 꼭 간과하지 마시고요. 꼭 명심하시고요. 이자 높다고 좋아하실 일 아닙니다. 그리고 터키 이민 오면은 은행에 돈 넣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갖고 먹고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